전 세계인의 축제 WCG 2013 그랜드 파이널. 자,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 중국 군산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자, 크로스파이어 종목의 결승전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과 필리핀, 필리핀과 중국이 결승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트까지 왔습니다. 네, 아,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필리핀이 너무 잘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는 필리핀과 중국의 어떤 격차는 없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중국 팀이 사실 1세트 전반전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만 2세트 와서도 나왔던 실수들은 그게 좀 있었거든요. 네. 이게 뭐 리그가 진행될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큰 무대, 리그 결승전, 이런 또 그 그랜드 파이널, WCG, 월드 사이버 게임 같은 진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런 큰 대회에서 무대에 섰을 때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럴 때 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베스트거든요. 맞아요. 자, 이제 크로스파이어 종목의 금메달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냐 필리핀이냐. 자, 마지막 세 번째 세트 서브베이스 결승전 세 번째 세트 출발합니다. 외부에서 싸우는 분보다는 실내에서 싸우는 분이 많이 나오는 맵이에요. 많이가 아니라 거의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굳이 수비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밖에서 외부에서 싸울 일은 없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공격수들 차례차례 잘 걷어냈어요. 오, 이거는 뭐 머리에서 떨어지는 적을 잠깐 얻어 걸렸죠. 네. 와, 저 내가 저 짜망했다 막 와, 어마어마한 집중력으로 잡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약간 얻어 걸린 거예요. 예. 네,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네. 아, 이런 거 할 때 진짜 무슨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아깝네요. 네. 네. 나만 볼 수 있네. 아,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아, 선물이에요. 행복해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아, 근데 뭐 그 사실 머리 살짝 걸렸죠. 위치를 알면. 보시다시피 황토구 지역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그런 지형 지물들이 많고 보시다시피 이제 복도, 홀 복도 쪽도 내려가면 B사이트죠. 네. 네, 여기도 사실은 밑에 있을 수 있거든요. 밑에.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지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을 법한 위치예요. 그래서 스나이퍼들이 그냥 진입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스나이퍼의 존재를 지우고 갈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머리 끝단만 보이거나 이런 포지션을 취했을 때 결국은 스나이퍼가 그런 것을 끌어들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설치까지 됐습니다. 자, 혼자 남아서 RPG 선수가 근데 이러면 네. 셔터 쪽으로만 빠지면 있어요. 아, 이거 못 잡았어요.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잡고 셔터 쪽으로 빠졌으면은 해볼 만했거든요. 네. 아, 조금 아쉽네요. 아, 지금 네. 중국의 그 중계 이제는 이 수많은 관객을 같이 하나로 그러니까요. 지금 만들면서 제가 잠깐 콘텐츠 행사비 받았어요. 인사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좋겠는데요? 네, 부럽네요. 네. 저희는 방송인데, 패키지인데. 네. 자, 어쨌든 진짜 중국 중계진이 막 이렇게 외칠 때마다 다 같이 막 짜요. 예, 중국의 큐세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은 어쨌든 중국 팀이 좋습니다. 네, A 새끼로 들어가면 잠수함으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네. 끊기고 지나서 근데 먼저 끊기네요. 네, 이게 이 지역이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도 보시면 A사이트 잠수함 바로 앞쪽인데 네. 박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키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또 공격의 입장으로 보면은 들어오는 쪽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서 내리 꽂을 때 스나이퍼가 뚫어만 주면, 그래서 스나이퍼를 앞에 세운 거거든요. 네. 스나이퍼가 꽂아 주면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RPG 선수를 앞에 내세워서 그걸 해결하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아, 근데 먼저 끊겼고. 네. 그러니까 서로의 의도가 약간 다르죠. 네. 자, 솔로까지 잡아내면서. 네, 힘들어서요. 왜냐면 네. A 스킬은 이미 무거운 편인데 지금 뭐 사람 가니까 이제 사실은 이미 동선이 합축이 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6점 정도가 끝난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 수비 입장에서는 쪼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쉬운 그림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름 필리핀인 입장에서는 A 새끼라서 스나인 RPG 선수가 잡아주기를 원했는데 그 카드가 망가지니까 보관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 이후에는 연쇄작용으로 예, 쭉 무너져버렸습니다. 자, 일단 수비 큐세스 첫 출발 두 라운드 가져가면서 어쨌든 이 세 번째 세트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중국이기 때문에 더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 예측은 좋아요. 예측 네. 좋아요. 예측 좋아요. 예측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았고요.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저 야야와우 선수 전에 아웃된 선수가 아웃되지 않았었으면 네. 중국이 좋은 그림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먼저 아웃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야야와우 선수도 박스 뒤에 숨어있다가 어쩔 수 없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필리핀이 원바운드 폭을 던져줬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또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게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은 좋은 장면이에요. 양쪽 네. 모두에겐. 자, LG 달리 필리핀의 두 선수가 체력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3대 2 바오바오는 역시 체력은 아, 굿샷, 굿샷. 진짜 맞췄고요. 너무요, 너무요. 예. 아, 이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굿샷. 하트. 예. 아, 시범 상키. 너무 잘 썼어요. 예. 셋 다. 다. 네. 너무 잘 썼어요. 이거는 마음속으로 있다라고 그리고 들어가서 있어준 거거든요. 셋 다. 너무 잘 썼죠. 그러면서 이게 3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새끼로 움직이죠. 빠르게. 이건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AA 들어갔거든요. AA. 자, 나스미. 자, 카트. 아~ 자, 중간에 있던 7이 합류 됐지. 7을 빨리 하나요? 달린 선수가 뒤를 보는데 달린 선수가 끊기면 힘들어요. 끊기면 안 돼요. 아, 아. 하나 잡고 갔고요. 다행히 잡고 갔네요. 다행히 숫자는 3대3 설치됐고 네. 자, 이걸 지켜내야 되는 필리핀. 달린 선수가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안전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달린 선수가 아, 네. LG 딱 너무 좋았어요. 카트까지 너무 좋았어요. 원바운드 네. 딱 들어올 때 원바운드 사이로 올라갔거든요. 어쨌든 내 뒤에 폭이 터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은 판단이죠, LG 선수. 그러면서 혼자 예 앞서서 상대 잡을 맞닥뜨렸습니다. 3대 1까지 자 이제 슬슬 마지막 세트의 네. 필리핀 팀도 점수를 따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네 번째 다시 한 번 A세트. 네. 성공만 하면 좋은데. 네. 자, LG가 일단 이번에도 뚫어냈을 때도 먹긴 먹었어요, 먹긴 예. 먹었어요. 입에 넣긴 넣었는데 삼켜야 되거든요. A를 아직까지 입에만 있는 상태. 네네. 안전이 좀 쉽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아, LG 먼저 하나 끊겼고 설치가 됐고 달리가 셔터에서 뒤치기 하고 있고 달리. 리퀴드 나인. 달리. 아. 리퀴드 나인 잡았어요. 달리가 이걸 잡았으면. 달리가 역할이 컸는데 네. 달리 선수가 그걸로 치네요. 해체됐어요. 네. 4대 1 점수 조금 더 벌립니다. 달리 선수 아, 아쉽네요. 확실히 초반의 분위기가 필리핀 쪽이었다면 자 이제 중후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중국 팀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어쨌든 수비가 나왔죠? 수비. 네, 나왔어요. 이 새끼를 입구까지 다 나왔습니다 지금. 더는 못 나가요. 네네. 더는 나가면은 양쪽 공도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봐야 할 곳이 많으니까 스코어 차이가 뭐 지금 물론 많이 나긴 합니다만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여유를 호사를 누릴 때는 아니거든요. 네. 아. 해검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B사이트 쪽을 한번 노려보는데요. B사이트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왜냐면 사물한 방이랑 연결된 방인데. 자, 가오가오 카트.
타투. 타투. 예. 다시 한번 실어주기. 관측의 계열 랭킹다인 혼자 남았습니다. 어, 이거는 중국 팀이 선택 사람들 안 돼. 그러네요. 타투가 아. 해결사. 예, 역할을 해주네요. 아, 너무 잘하네요. 예. 4대 2. 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 후반전 어느 정도 진행이 돼 봐야만 상방을 알 수 있을 텐데. 솔로. 아, 솔로가 저 혼자 남았습니다. 잘하네요. 네. 아까 안타를 할 때도 맞아요. 사다리 방에서 그런 플레이를 하더니 그래서 솔로인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솔로가 아니라 혼자서 뭔가 네. 해결해준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네. 충분히 네. 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제 타종목에 솔로 선수가 있긴 하면 저도 그 생각했는데 네. 스플링은 약간 다르지만 네. 아 솔로 뒤에 LGY가 어쩌면 여자친구 이름이지 않을까요? 아 저도 한글이 아니니까 이니셜 이니셜 네 한글로 하면 이 뭐 시작 이지윤 아, 네. 아 제 가운데가 좀 안 맞네요 네. 괜찮아요 어차피 아니니까 아 LG 자 빅사이트 쪽에 심포 들고 있었는데 지니 달리 혼자 남죠 힘들죠 예 이 지역 자체가 셔터 지역을 셔터의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선수를 잡아낸다 하더라도 이쪽에 또 위치를 취하고 있는 수비수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빗사이트는 선수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 맵에서 그래서 뭐 활용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빈도수가 적을 뿐이지 안 가진 않습니다 자! 아~ 잡지 못하면서 자 다시 한번 중국이 스코어 올립니다 5대 2. 아 이거 얼핏 보면은 정말 잘 사는 사람. 그 피아니스트 낭낭인가요 링딩인가요 천재 피아니스트 중국에 그 사람 그 다른 것도 같고. 클로즈업을 한번. 아 카트. 약간 오버해서 나온 건데 혼자만의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뒤에 선수들도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죠. 뒤에서 도와주는 플레이가 안 된 거지. 그쵸. 이거는 못해서 링킨나인 선수가 본인이 못했다기보다 뒤에 있는 선수가 안 받쳐준 거죠. 근데 바오바오 선수는 계속 이래요 지금. 네, 네. 오늘 전체적인 컨디션 좋지가 않습니다. 바오바오 선수가 오늘 조금 저조하면서 중국 팀이 약간 난 뭐랄까 경기가 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네. 바오바오 선수가 좀 풀려줘야 되는데. 아 A쪽 다시 가나요? 대신에 당연 분위기 좋고요. 이거 말씀드리자마자 더블킥 솔로 들어가. 남은 선수들은 여기 사이드 네. 쪽으로 가죠. 들어가야죠. 한쪽에 들어가고 왼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네. 왼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시선 쪽으로 오른쪽 들어가줘야죠. 아하. 네. 아 좀 아쉽다. 눈이 본인들의 수가 적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돼가지고 빨리 그런 상황 판단이 안 된 거죠 지금은. 그렇죠. 원래는 지금 상황에서는 위치 한 명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 명선 우리 팀이 왼쪽으로 뛰면 뛴 선수가 시선을 보낼 수 있으면 오른쪽으로 하나씩 싸먹어줬어야 되는데 네. 6대 2 오후 지금 마지막 세트 가서는 스코어가 쭉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중국의 분위기로 훅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겨도 연장 불패니까 연장 가죠 가는데 이런 분위기로 연장을 가게 되면 중국 팀이 훨씬 더 분위기를 탈 수 있다는 게 필리핀 입장에서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야야와우. 지금 수비수들이 잔뜩 나왔거든요. 네. 못 들어가요 이렇게요. 밖에서 배회하고 네. 있는. 이 분 자체가 물론 월샷이 어느 정도 되긴 합니다만 지금 이 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왔다가 좀 다시 빠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빠지는 장면에서 내가 숫자 아 다행이네요. 오. 다행이네요. 예예. 예. RPG. 아, 나 야야와우가 하나 더. 7위 힘들겠는데요 사물함 방도 정리를 못했고 지금 A새끼 쪽도 먹지 못했고 네, 이래저래 숫자 차이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카트가 그쪽으로 가는데 7위 네. 있어요 잡으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잡았어요 잡았어요 예, 그리고 RPG도 합류가 되고 있습니다 A 사이트 선수가 백업으로 오거든요 백업으로 오거든요 솔로가 진짜 잘 쏘네요 파트가 이거까지
솔로까지 잡아줬으면 완전 성공합니다. 네. 솔로가 24K 솔로! 다시 하나 마무리. 전반전 7-2로 야, 스코어 차이 많이 벌려놓고 후반전을 맞이하는 중국입니다. 아, 네. 중국 진짜 저력 팀인데요. 그러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중국 팀은 이 세 번째 세트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연장전을 해야 합니다. 전반 3라운드 시켜서 4선승에 연장전을 한 번 더 펼쳐서 거기에서 이겨야만 그래야 중국이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고요. 네, 전후반 3라운드씩이기 때문에 라운드 텀이 짧아요. 네. 흐름을 바꿀 만한 여유가 있는 라운드 배치는 아니에요. 그럼요. 자, 이제 후반전입니다. 중국이 블랙리스트 공격, 필리핀 글로벌리스트로 수비. 솔로. 점수 차이가 많이 난 그림이어서 중국 선수들이 좀 더 멋있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쉽게 근데 이제 본인들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경우의 수가 또 약간 다르긴 하죠. 그들 사이에 두고 솔로 지금 나스미 뒤쪽에 달리까지 들어가면 더블이기 때문에 눕는다고 봐야 돼요. 네, 네. 눈치만 보고 있어요. 네, 베스트는 원바운드로 성광을 던져주고 그쪽으로 말고 반대쪽으로. 근데 반대쪽으로 던지기에는 내가 몸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못 던지거든요. 왜냐면 원바운드도 힘들고 그리고 앞으로 떨어뜨린다고 하면 본인 눈이 멀고 이래저래 애매한 위치죠. 까다로운 위치죠. 나머지 선수들이 제스타일을 한번 풀어보고자 노력합니다. 아, 코스 남아갔고요. 코스가 조이면서 지금까지 자리 하나 더 쫓아갔어요. 선수가 오늘 잘 쓰고 잘 쓴 거니까 어마어마 이거는 잡아줬어야 되는데 위치를 안 들어갔잖아요. 자, 7인 혼자 남네요. 갔어요. 아이고, 나스미가 정리. 자, 필리핀 글로벌 리스크 첫 수비 성공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점수 좁히는 노력을 합니다. 7-3. 최소한 필리핀 팀은 무승부만 가져갈 수 있으면 아, 무승부만 해도 이기는 거죠. 그럼 되기 때문에 아마 필리핀의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급까지 나오지 않을까. 환영해. 한판이 한 번씩 걸고요. LG 골. 셔터. 네. 어, 리킨. 자, 3대2 솔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로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솔로. 맞아요. 맞아요. 탄. 나스미, 달리 같이 와요. 빼야죠. 나스미. 당황했어요. 빼야 네. 돼요, 이거. 왜냐면 어차피 오른쪽에 있다는 거 알고 왼쪽에 왔다는 거 확인했잖아요. 네. 그러면 탕은 방금 당장 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반대쪽을 확인했으면 내가 잡았을 때 은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서는 쫓아갈 게 아니라 한쪽을 뚫는 원칙은 맞는데 반대쪽을 뚫었어야 되는 게 맞는 답이거든요. 이거 당황한 거죠, 이거. 결과적으로는 지금 후반전 들어서 2라운드 내주면서 충격의 발판을 허락한 중국팀이에요. 오히려 후반전에 첫 라운드, 두 라운드를 모두 다 중국이 가져갔으면 그럼 벌써 세트 포인트 찍어내면서 분위기를 조금 그대로 끝냈을 텐데. 그렇죠. 오, 그걸 맞추네요. 와, 진짜. 네. 잘 쏴요. 잘 쏴. 네. 들어가면 더블 반 더블 되겠네요. 완전 더블. 자, 달리 카트. 네. 이게 반 더블이죠. 네. 자, 반반 3-2에서 체력. 지금 위험 부담을 안고 나간 거예요. 위치를 네. 알고 나갔고 난 탄이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의 위치를 알고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리스크를 안고 위험 부담을 안고 내가 들어가 보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잡힌 거죠. 네. 이러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치. 잡힙니다. 자, 중국 한 점 더 추가하면서 자 이제 남은 점수는 필요한 점수는 2점이에요. 바오바오 선수가 아직까지 개시를 못했군요. 네, 아, 근데 전반적으로 바오바오가 안 좋아요. 1세트부터
있어. 네네. 지금 중국이 고전을 하는 것도 어쨌든 어쩌면 5대 4로 싸우는 듯한 4대 5로 싸우는 듯한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팀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힘에 겨울 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한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는 그 아이를 등에 업고 100m 전력 질주하는 느낌이 많이 그러니까. 수 있어요. 네. 요즘 초등학교 6학년 못 업어요. 그렇죠. 우상민의 설 정도 되면 이제 업을 수 있겠네요. 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정말 많은 아이들 다르기 좋아가지고 좋습니다. 자, 치링 하나 더 RPG를 잡아냈고요. 아직까지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한 지금 안에서 진입을 할 때도 거기서 공간을 내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수비를 밀어낼 수만 있다면 공격해 들어가는 블랜드 스틱 경우에는 괜찮은 장사인데 네. 숫자도 가는 같은 상태고 지금 아직 공간을 내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격도 블랙 리스트 중국 팀도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위치를 지금 A사이트 살짝 한번 움직여 봤다가 다시 또 빠졌어요. 또 B사이트 들어갈 때 D급자처럼 네네네네 맞아요. 들어가는 입장에서 껄끄럽죠. 사실 수비야 뭐 한쪽 LG 아 잡혔어요. 랭키나이 하나 더 솔로가 가운데로 파고듭니다. 합류해주는 게 좋은데 합류해주는 게 솔로 혼자 있거든요. 네. 합류해주는 게 좋아요. 발리 그쪽 가져야죠. 발리가 나오면서 아 이쪽을 들어오겠다. 정확하게 끊어줬고요. 아 바오바오 첫 킬. 네. 아 중요한 순간을 해주네요. 바오바오가. 네. 바오바오 선수 지금 땀이 다 흘렀습니다만 네. 바오바오도 마음을 챙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만약에 이대로 중국 팀이 금메달을 따낸다고 하더라도 혼자 민망할 거야 사실은 그렇죠. 조금 팀원들에게. 자, 세 번째 세트 세트 포인트를 중국 팀이 가져갔습니다. 이대로 승리를 마무리 짓게 되면 연장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국 팀이 근데 중국 팀하고 그 필리핀 팀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 팀은 공격을 할 때 A와 들어가겠다라고 결정을 하죠. 스펀이 강해요. 맵의 특성상. 네. 근데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공격을 했을 때는 정해로 들어가는 그림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 차이가 약간 있긴 있네요. B사이트 쪽으로 맵에 대한 경험이 팀보다 중국 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FPS 크로스파이어의 맵들이 아까 앙카라나 뭐 블랙이도 같이 세 갈래 끼는 알아서 연결이 되는 지점이 많은데 지금 서브베이스 같은 경우는 연결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 쉽게 예. 세 번째 세트 포기하지 않는 필리핀 포기한 이유가 없죠. 어, 그럼요. 비기기만 해도 우승인데 그럼요. 비기기만 해도 금메달인데 지금 지금 필리핀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연장전 승부를 안 하는 게 나아요. 남은 지금 네 라운드만 예, 지금 플레이하는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 아 필리핀이 지금 이 맵에 대한 그 경험이 많지 않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중국 팀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서 플레이했던 뭐 앙카라나 블랙이드 같은 경우는 야 필리핀이 수준이 위상이 이 정도였단 말이야. 이게 클래스가 다르구나 작년하고 또 다르구나 이런 모습이었다면 서브베이스에서는 경기를 풀어가는 해석 자체가 약간은 좀 달라요. 네. 아 이거는 조금 경험이 부족하구나 라는 장면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만약 연장으로 가게 된다면 더더욱 중국 팀에게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게 좋아요. 비기기만 해도 이기니까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비기려면 네 라운드 지금부터 남은 네 라운드를 모두 다 이겨야 그렇죠, 되는 갈 길이 멀죠. 예, 필리핀이라서 나는데요. 더블킬. 트리플. 안 뜨고 네. 자, 승부 여기서 마무리 짓겠다. 가겠네요. 예. 세기네요. 나스미 선수가 뒤로 올라오고 있고 치링이 체력이 없는데 치링까지 잡았어요. 자 이러면 1대1 지금 예, 잡았어요. 아직 관제탑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설치가 안 됐네요. 1대1 아 설치가 안 됐고 지금 링킨다인 선수가 지금 10포를 메고 있어요. B사이트 쪽이죠. 네 이렇게 나스비는 잘하고 세이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설치됐습니다. 지금 관제탑에서 나왔거든요. 저 조속실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B사이트 가는 판단 맞죠?
하고 있어요. 윈센스 가는 판단이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나스비 유출 안 왔거든요. 네. 자, 우리 팀이 어디서 조금, 아웃됐는지 아니까. 조금 있으면 만나요. 자, 옆에 아! 세 번째 세트 결국 중국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1승 1무 1패로 동률을 맞습니다. 마지막에 이 플레이는 백장이 좋다. 중국의 빅라인이 야 백장 좋다. 왜냐면 그 남아있는 시간이 1분이 안 되는 아니 3초도 안 되는 24초인가요? 그 정도 시간까지 기다려서 잡은 거잖아요. 설치도 안 하고 빅사이트로 갔다고 페이크를 준 거잖아요. 지금 수건 정도 이거는 중계를 하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이 상황에서 깜짝 놀랄만한 선수들이 진짜 잘한다. 이거는 잘했다를 넘어서 이거는 정말 판단이 교과서적인 판단은 아닌데 잘했어요. 아무나 아, 쉽게 할 수 없네요. 아, 이거는 쉽게 예, 나올 예. 수 있는 판단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이게 근데 1분 때였거나 이거는 뭐 후반 때였거나 아,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20초 때에서 이런 판단을 설치는 안 하고 왜? 안 오면은 설치대로 기다렸다가 오게 되면은 시간을 날릴 수 있는 판단인데 그걸 지금 노린 건데 한참을 노린 건데 야 이거는 그야말로 초고수의 두뇌 회전을 본 거예요. 이거는 초고수의 두뇌 회전. 네. 이게 FPS는 샷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심리전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렇군요. 야 이러면서 지금 중국이 10대 5 세 번째 세트를 가져갔고요. 이제 연장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야 크로스파이어의 금메달을 예, 차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세번 이제 마지막 예, 마지막 연장전은 앙카라에서 경기가 펼쳐진다 그러네요. 아 마지막 맵이 예. 아니군요. 네네 앙카라에서 오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얘기가 다르죠. 서브웨이스가 예, 예. 전반적으로 힘든 좀 맵의 어떤 이해도나 활용도가 떨어졌는데 지금 앙카라에서 하게 되면 분명히 아까 경기 때 보셨듯이 네. 블랙이도나 앙카라는 해볼 만하고 오히려 블랙이도 같은 경우 이겼고 그렇죠. 지금 앙카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중국 선수들은 오히려 좀 잔실수가 많았고 자 다시 한번 지금 선수들이 연장전에 대한 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블랙리스트로 그리고 필리핀이 글로벌 리스크로 연장전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연장은 정말 순식간이에요. 전후반 3라운드씩 4선승으로 이번 WCG 2013년에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합니다. 네, 아, 근데 뭐 중국이야 뭐 사실 이기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요. 크로스파이어라는 중국은 워낙 강국이어서 필리핀이 사실은 정말 치월장한 거거든요. 네. 뭐 진다 하더라도 이런 경기 내용을 보여준다는 건 내년에 크로스파이어가 또 정식 우승이 된다면 필리핀이 우승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 3년째 정식 종목으로 활약하고 있는 크로스파이어 총 13개 팀이 2개조로 예, 경기를 펼쳤습니다. 중국은 A팀, B팀 이렇게 A조와 B조에 두 팀씩 출전을 했어요. HG, QQVIP 선수들인 것 같은데요. 중국의 4강전에서 바로 이 QSS에게 패하면서 아쉽게 결승 무대는 밟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중국이 예, 기필코 금메달을 따기를 우승을 하기를 예,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아, 중국 선수들은 저력이 나라는 네. 경기를 지금 메탈 문제거든요. 신랑이 뭐 그럼요. 네, 본인들이 요즘 실수했다는 장면들을 다 알고 있고 막 어쨌든 그것을 믿고 일어서서 지금 이 위기까지 만든다는 것은 지금 위기 관리 능력 제가 중간 중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 한번 겪고 나면 지든 이기든 간에 엄청난 본인들에게 또 성장이 되거든요. 네. 자, 필리핀은 대신에 첫 세트 잡고 두 번째 세트 무승부 세 번째 세트까지 이렇게 와서 결국 연장까지 온 사실은 좀 심기가 불편한 상황일 수 있어요. 아 깔끔하게 2대0으로 잡았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네. 그렇지 못하고 연장전까지 흘러왔습니다. 자 이 연장전 전후반 3라운드씩 경기 펼칩니다. 여기서 크로스파이어 골드메달리스트가 확정됩니다. 연장전 경기 가겠습니다.
자 연장전. 자 지금부터는 저희도 좀 긴장이 되네요. 중국의 블랙리스트 공격, 필리핀 글로벌리스트 수비입니다. 3라운드만 진행되기 때문에 흐름을 한번 놓치면 네.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하나가 이게 금이냐 아니냐에 금이냐는 아닌데 금이 오잖아. 나 지금 범퍼킹 자 하나 반판이요. 괜찮아요. 서로 괜찮아요. 좀 아쉬운 건 오히려 필리핀이죠. 왜냐면 나스미가 2킬을 해줬는데 그쵸.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LG 선수가 나머지 선수를 거들어주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긴 한데 문제는 숫자가 중국이 더 많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전체적인 상황상 그럴 수 있어요. 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카트 쪽으로 셋이 옵니다. 카트가 근데 혼자서 감당하려면 아 이건 아니죠. 카트가 잘하다가 이건 아니죠. 살짝 엿보는 플레이만 했었어요. 네. 이거 사이드 스텝을 끼워주면서 왜냐면 우리 팀이 거기서 두 명 두었잖아요. 네. 그거 당연히 올 수도 있다는 가정을 아주 진하게 했었어야 돼요. 자 그런데 RPG가 또 하나 잡아내면서 B사이트 아직 설치 안 됐고요. 그거는 좀 아쉽네요. 예. 아 어떻게 잘하다가 카트 선수 B사이트 진입까지는 됐습니다만 설치가 되면 2대2 상황이기 때문에 큐세스가 훨씬 더 유리하게 그림이 갈 수가 있어요. 설치가 되면 아 됐어요. 되고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RPG 그리고 달리 이걸 막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체력적으로는 조금 더 이득이 있습니다만 자 자 이렇게 되면 1대1 솔로 달리 볼 필요 없죠 확인했잖아요 솔로 달리 볼 필요 없죠. 거기서 오버하지 않은 경우도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저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럼 양쪽이 뚫려 있는데 내가 나갈 게 아니란 말이죠. 설치가 이게 됐는데 이게 맞은 게 맞아요. 그럼요. 자 1대0. 자 중국 지금의 이 연장전의 한 점 한 점은 각 세트의 1점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A 사이트 쪽으로 솔로 그리고 링킨 나인 셰퍼 들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카트가 1대3 세트 잘하다가 좀 아쉬워요. 그렇죠. 카트가 거기서 볼 게 아니라 딱 옆보는 플레이만 딱 해준 다음에 쫓아 내려오면은 내려오는 선수 한 명만 딱 끌어주고 갔어도 지금은 첫 번째 라운드 있었죠. 자 굉장히 깊숙하게 카트가 어디서 저쪽에서 반대쪽 네. 자 나스미가 한 좋아요 한 명 끊친 것 같습니다. 중국도 좋아요. 예. 이런 장면은 뭐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면 잡혔지만 잡힌 선수가 누나 누운 선수한테 나무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양 팀 모두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장면이야. 아우 잘했어. 네. 가 되는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센터 쪽에서 서로의 교전이 좀 거칠게 펼쳐졌고요. 둘 다 잘한 거예요.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이게 3세트까지 했고 거의 이제 4세트나 다뤄오는 연장전이기 때문에 아 이 선수들이 당 떨어지지 않았을까. 네. 네 당이 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샷이죠. 네. 초코바라도. 네. 달달한 사탕이라도 먹고 좀 했으면 했는데 좋아 역시 아직 어려워. 네 어리니까. 네. 네. 당은 없네. 네, 그러니까요. 우리 같지 않아요. 네. 네. 자 이번엔 B사이트 쪽으로 아 좋아요. 뭐 A를 가도 좋고 B를 가도 좋아요. 근데 우리는 전체 맵을 보는 입장으로는 B가 좋은데 지금 만약에 전체 맵을 못 본다 하더라도 A를 가도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저 진다 하더라도 잘한 선택인 거예요. 자칠이 뒤쪽에 있던 선수 하나 뽑아냈고요. 이거 엄청난 킬이죠 이거는. 그럼요. 이거는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킬이기도 하지만 근데 LG 하나 잡고 갔고요. 자 달리 혼자 남았습니다. 설치됐고 예. 아. 시간이 없고 마지막에 뭔가 예 저렴 보여지는 중국 팀인가요? 달래서 승부전이 고개가 가운등 돌아갑니다. 부잣집 외동아들이 네. 아 아빠가 람보르기니는 못 사주겠다는 고개를 갸우팅하는 네. 네. 부잣집 아들의 표정이에요. 네. 이거 왜 안 될까? 네. 아빠 36개월로 해주세요. 힘드네요. 거의 그런 표정이거든요. 자 지금 이 정도 되면 필리핀이 오히려 더 코너에 몰렸습니다. 아, 완전 몰렸죠. 네. 마지막 라운드라도 잡아야 돼요. 그럼요. 무조건 잡아야죠. 근데 이게 경기 내용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필리핀이 지면 굉장히 아쉽겠지만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결정적으로 졌지만 네. 아, 달리
끌어주고 뒤에서 솔로가 잡아준 거죠. 네. 그리고 뭐 분명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좋은 모습입니다. 이게 1세트 때 나왔으면 중국이 이렇게 끌려가서 연장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1세트에 이게 좀 부족했잖아요. 네, 확실히 그때는 좀 선수들이 몸도 덜 풀리고 긴장감도 좀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금메달을 향한 염원을 선수들이 진짜 아, 촉구로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요. 황기 포인트 한 번씩 맞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 대씩 뒤통수만 맞아도. 그렇죠. 예. 자, 리켓다이나가 더 A 사이트 쪽으로 살짝 건드려주고 다시 이제 B로 움직이죠. 이거는 뭐 실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하나만 더 잡고. 나스미아. 아. A가 하나 끊어냈고 B 사이트. 몰라 완전 몰라. 카트. 몰라. 슈퍼 설치도 못했고. 야 카트. 역시. 카트가. 다시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카트 필리핀입니다. 2대1. 아 카트 야 지금 그걸 살리네요. 와 그림이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당연히 중국이 이기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져 중국이 되면 네. 그때는 연장전을 또 가는 것이 아니라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연장전도 없어요. 오늘 네. 라운드거든요. 아. 근데 그때는 어쨌든 승자와 패자가 무조건 나뉘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이기게 되면. 예예. 그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 진짜 피말리는 싸움이 네. 되는 거죠. 아 근데 마지막 라운드. 그러니까 사실은 연장전 1, 2라운드는 필리핀도 아까웠어요. 아쉬웠어요. 예예. 근데 마지막 라운드는 중국도 아까운 거죠. 예. 중국이 이기는 그림인데 거기서 성광이 플래시백이 터지면서 카트가 뒤를 잡고 슬슬 잡는 게 야 이게 완전 아트죠 이거. 맞습니다. 야 카트가 앞에서는 아 요건 아니죠 했던 장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만회하는 점수 챙겨주면서 자 연장전 2대1 아직 모릅니다. 아 완전 모르죠. 예, 후반전 다시 또 3라운드 진행할 텐데요. 그 3라운드 동안에 다시 또 동점이 돼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골든 라운드가 갈 수도 있고 골든 라운드가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금메달, 은메달 모두가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중국 선수들이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진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이게 다른 어떤 곳에서 경기하는 것보다 자국에서 경기를 하는데 그 금메달을 놓쳤다. 선수들도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럼요. 네. 아, 중국 선수는 근데 필리핀은 카톨릭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막 의식을 네. 네, 이제 이기고 싶다. 네, 쉽게 믿는 거죠. 네. 네. 자, 이제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이 글로벌 리스크 수비, 필리핀이 글로벌 리스크 공격이에요. 아, 진짜 깜짝 놀랐네요. 그러네요. 치닝이 바로 하나. 엘지 선수를 꼈고, 위치상으로는 센터가 아니라 지금 그 삐롱 쪽인 것 같은데. 네. 맞네요. 삐롱 쪽이네요. 예. 네. 삐롱 쪽. A 사이트는 아. 근데 수비가 지금 두터워요. 야 이거 완전 남길 수 있겠는데요. 네, 솔로도 매치 있고. 포인트 내줄 수 있어요. 네. 전체 그림이 잠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네, 전체 맵이 예. 네. 왜냐하면 누운이 치는 지금 B롱인데 B롱 입구에 누웠는데 네. 지금 수비는 A에 많이 몰려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들어가는 입장에서 필리핀 선수들은 어떻게 거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머리를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중국이 너무 와, 대박이네요. 이 작전 대박이네요. 아, 이쪽으로 꼬셔놓고 사실은 이쪽의 수비가 더 두터워. 네. 이쪽으로 두터워. 아 이거 중간에 리베로 역할 누가 했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못 봤는데 네. 그 선수가 사실은 잘 합류를 해준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대로 합정을 한 게 한 명을 잡았기 때문에 합정을 빠진 거예요. 네네. 낚였어요. 그리고 브리핑이 되거든요. 네. 아웃되는 순간 얘기는 해주니까 어쨌든 아웃되면 얘기 못 하지만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많다라는 얘기를 해줬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A로 가겠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진짜 합정 제대로 판단 진짜 기가 막혔어요 지금. 자. 그래도 필리핀 아직까지 오 근데 또 번호가 달라집니다. 아, 자 이대로 바오, 바오, 바오. 중국이 가져가요. 아~ 자 다시 한번 쫓아가는 네. 필리핀. 몰라요 이거 비기면 네 이거 비기면은 골든 라운드. 그렇죠. 예 네, 단판이거든요. 네. 그래 야, 뭐 이거 여기까지 뭐 골든 라운드 가 그냥 다른 말에 어차피 뭐 누가 이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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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기든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가야죠.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필리핀이 우승하는 게 종합 우승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사실 또 필리핀이 메달을 가져가지고 저는 필리핀 좋아요. 보라카이 좋아요. 좋아요. 자 달리 빅키나이 하나 더. 3대3 이렇게까지 엄청난 위치에 가는 승부를 하다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움이 덮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원래 그래서 동메달보다 은메달이 더 사실 속상해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먼저 가서 이렇게 이렇게 호응하고 악수하는 모습 보니까 야 필리핀 선수들의 인격이 대단하네요. 아, 진짜 아쉽네요. 이길 수 있는 장면 이래서 인데 스포츠는 진짜 인생과 같은 것 같아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면 이렇게 패배로 가는 그러게요. 네, 뭐 중국은 어쨌든 놓친 기회를 만회할 수 있는 또 상황을 만들었기도 했고 어쨌든 투지를 보여줬잖아요. 끈질기게 맞습니다. 첫 세트 패배하고 두 번째 세트 어렵게 무승부로 세 번째 세트 잡고 연장전 승부 끝에 결국 중국의 큐세스 큐큐 VIP가 이번 WCC 2013 그랜드 파이널 종목의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같은 4강에서 HG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금메달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을 텐데 그렇죠.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선수들 지금 막 하나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오바오 선수가 울어야 되는데 바오바오 선수가 오늘 너무 못했거든요. 그렇죠. 많이 좀 잠잠했었어요. 울어갔어요? 버스 제대로 탔어요. 나머지 4대5로 싸운 거죠. 팀 동료들 덕분에 같이 이게 또 단체전이죠. 그럼요. 자, 금메달을 차지한 중국 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필리핀 팀은 정말 잘 싸웠습니다만 아쉽게도 은메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크로스파이어 종목 월상대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말에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월상대에서 함께 크로스파이어 종목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 너무나 기다리시는 경기입니다. 워크라이트 3 장재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TH000 수왕샹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될 텐데요. 대한민국 모든 팬 여러분들은 장재호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워크라이트 3의 금메달 장재호 선수가 기대고 따낼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워크라이트 3의 결승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은 중국 군산입니다.